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암이 무서울 수도 있고, 뇌졸중이 무서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이 무서울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 질병이 슬프긴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슬픈 병,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치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슬픈 병이죠. 자꾸자꾸 본인의 과거의 기억을 점점 잃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병, 바로 치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333 예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침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치매의 예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333 예방법이라고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참, 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숫자는 약 7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333 예방법 한번 재밌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어떤 마음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일단, 333 뭐냐면, 첫 번째 3은요, 세 가지 권하는 겁니다. 3권이고요. 두 번째 3은요, 3금, 금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나머지 3행,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3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역시, 3권의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딴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우리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 바로 유산소 운동. 그렇죠. 특히 뭐 산책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3권 중에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골고루 좋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역시 식사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몸에 좋지 않은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당연히 제일 좋은 뭐 야채나 과일 좋습니다. 그와 함께 생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3는요, 우리 뇌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아무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채소, 그리고 골고루 잘 드시는 이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권이죠. 그다음 세 번째, 3권 중에 세 번째, 바로 뇌를 많이 활용하는 독서. 책을 자꾸 읽자. 그 다음에 자꾸 글을 쓰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것을 많이 많이 할수록 우리 뇌 기능을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권. 벌써 운동, 식사, 독서 세 가지 벌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금. 하면 안될 것. 역시 첫 번째는 음주입니다. 예. 물론, 뭐, 약간의 뭐 음주는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서 찍어드릴 테니까 정말 술이 한 잔도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한두 잔은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꼭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능하면 술을 줄이자. 그리고 먹더라도 한번 먹을 때 두세 잔 정도, 세잔 이하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금연입니다. 예, 담배를 많이 필수록 확실하게 우리의 몸속에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주의하실 것. 뇌의 손상을 주의하자. 어디 가서 부딪치거나 다치는 거,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치는 것은 정말 이 뇌세포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치매에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 세 가지. 그래서 절주, 그다음에 금연, 뇌 손상 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세 개. 챙겨서 해야 될 것. 바로 볼까요? 삼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실 우리 뇌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역시 혈관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관리, 혈당관리, 고지혈증 관리를 충분하게 잘하는 것도 우리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챙길 것이 치매 조기 발견 검사를 자주자주 하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런 검사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내가 정말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테스트들을 함으로써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예후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빨리빨리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하자.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소통이 좋은 분들이 확실하게 뇌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치매가 덜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챙기고 어떠한 소규모 공동체 모임 같은 거나 사람들 만나는 소통들을 자꾸 함으로써, 물론 즐거운 소통을 해야 되겠죠.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의 뇌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 333, 총 9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3권, 첫 번째는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책을 자꾸 읽고 글을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삼금, 삼금의 첫 번째는 절주, 그 다음에 금연, 그 다음에 뇌손상에 주의하자. 그리고 마지막 삼행, 꼭 챙겨야 될 거. 첫 번째 건강검진, 두 번째 치매 조기 발견 검사 제대로 받아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333 치매 예방법 잘 기억하셔서 항상 평상시에 뇌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뇌 기능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